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일단 뭐 최근 들어 좀 핫한 업종 중에 하나로 좀 꼽아볼 수 있는 조선업종 좀 반등 관련해서 좀 점검해보자는 의미로 좀 조선업종의 반등세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최근 트렌드는 메타버스, 뭐 엔터, 게임 등 이런 조금 더 이제 탄력이 좋은 업종의 반등을 따라가는 전략도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 중에 좀 하나로 조선 업종이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물론 뭐 월요일 이 조선 업종의 주가가 오래간만에 반등세 보인 이후에 뭐 전일에도 어느 정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점. 그리고 또 단 현대중공업 그룹주 중심의 반등세였지만 이 조선업종의 반등세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우선 뭐 주가가 싸 보입니다. 일단 지난 5월 주가 고점 대비 하반기 들어 약 30%가량의 주가 조정을 좀 겪은 시점이다라는 점. 그리고 또 빠졌다고 뭐 무조건 올라간다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우선 주가 하락의 이유가 이 수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. 또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 조선업종의 수주 그리고 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급하게 좀 반영되면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및 매도세가 좀 거셌다라는 점도 주가 조정의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일시적으로 업황이 회복된 거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았던 가운데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서 우리 조선업종에 다시 한번 수주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. 그러니까 즉 이는 기존 예상에 비해서 수주의 추세가 좀 더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점에서 일단 우리 조선업종에 있어서 향후 2년간 활용될 도크가 확보된 점 등과 더불어 향후 이 조선업체들은 수주 시에 더 나은 가격 조건을 협상할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. 뭐 그리고 신조선가라든가 중고선가 역시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수주선가 역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수주량과 더불어 수익성 회복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단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이런 유형 자산보다는 이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중시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순환매 측면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기대감 수주 모멘텀 등을 감안해 본다면 최소한 조선업종 지난 5월의 주가 수준 정도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 하반기에 유효하게 좀 가져가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조선업종 수주 선가 상승의 기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초 정도의 수준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뭐 대표적인 종목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그 외에 한국카본까지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미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점, 또 비록 자회사인 이 현대중공업의 상장 이후에 좀 매수세가 분산되는 이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그룹 중간 지주사로서의 메리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살아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뭐 마찬가지로 연간 수주 목표 초과로 달성을 했다라는 점, 또 그리고 여타 대형사 대비 이 실적 개선세가 더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향후 이 조선업황이 정상화 시에 이 대형사 대비 1년여 정도 먼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추가 상승에 있어서 타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한국카본,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체들의 LNG 관련 모멘텀 시에 바로 수혜를 입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. 뭐 그간 LNG 관련 수주 잔고가 좀 든든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, 또 그리고 한국카본이라는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카본 관련해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그간 LNG 관련의 좀 사업에 좀 가려져 왔었는데 이 한국카본, 이 LNG에 이어서 카본이라는 이름에 맞는 복합 소재 사업 매출 확대를 위해서 이 카본 프리프레그라는 탄소 섬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점 등과 더불어 LNG와 더불어 복합 소재 사업으로의 매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
예, 한국조선해양,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국카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